그런 색깔이 원래 있어요? 없습니다. 조색을 해서 만든 색깔. 저거 도색이에요? 네. 아, 이 친구 나랑 그거 공통점이 많네. 또 얘? 그거 공통점이 많네. 또 얘? 그거 말고 전혀 몰랐는데 얘 어떤 게 있었지? 아니, 몸도 어렸을 때 내 몸 보는 것 같고 몸도 어렸을 때 내 몸 보는 것 같고 언제 저기요? 제가 살 때요, 몇 살 때? 제가 또 차를 아, 진짜로 차를 얼마 전에 랩핑을 했어요. 오, 랩핑? 맞아. 녹색으로. 어디 봐봐요. 아, 저색, 저 색깔로? 아, 아, 그 비슷하네 우리. 어때? 오, 진짜네. 어, 아 근데 같은 초록이 아니긴 하네. 이거 약간 슈렉, 슈렉. 이게 뒤에다가 365번이라 쓰면 될 것 같은데. 컨셉이 마을 버스. 마을 버스예요? 야, 이거 지나가다가 몇 명 타시겠네. 가봅시다. 날씨가 밝다. 왠지 느낌이 지금 이대로 멀리 떠날 것 같아. 약간 캠핑카 같아. 어. 야, 날씨 죽인다 진짜. 너무 좋다. 노가리 집을 간다고 이 아침에? 체육관인가? 입구에서부터 체육관 느낌. 아닌데? 뭐야? 가정집 아니야? 가정집 아니에요? 어? 혹시 그럼? 친한 동생이 여기서 예, 운영을 하는데 집이랑 멀지도 않고요. 가끔씩 하시나 봐요. 비밀번호 알려주더라고요. 아~ 네, 중학교 때 학교 내 복싱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저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라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정말 100kg 이상으로 팍 찔 거예요. 배우로서 직업을 하는데 좀...